원 플러스 한우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 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 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 한우 네이버에서 직전 경성 한우를 검색하세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추석 스페셜 진행을 맡은 김진애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 TV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OTT 보고 계신가요? 밀린 드라마 보시나요? 아니면 밀린 유튜브 보고 계시나요? 오늘 추석 스페셜로 우리 레가시 미디어와 그리고 유튜브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는 아주 특별한 게스트입니다. 언론학 교수님 그리고 여러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고 또 본인의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는 정준희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준희 교수님 스픽스에 처음 나오시죠? 네, 처음입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시니까 네. 처음 인사를 좀 드리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예. 인사해 주십시오. 네. 스픽스 나올 기회들이 몇 번 좀 있었는데요. 네. 좀 시간도 좀 안 맞고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도 못 나왔었고, 근데 오늘은 이제 김진애 의원님께서 부르시니까 네. 이거는 딴 거 조정해서 한다는 생각으로 안 나오면 아직 혼난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또 네. 주제도 또 좋은 주제를 마련해 주셔서 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와 항상 같이 하시는 우리 박진영 시사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김진애 의원님 도우미 박진영입니다. 항상 깍두기 역할, 도우미 역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시간은 주로 정준희 교수님 얘기를 좀 많이 들으려고 그래요. 정준희 교수님이 이제 좀 이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상은 네. 항상 너무 단정하시고 그리고 항상 정리된 이론을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바른 정론을 얘기하시고 그래서 저분이 진짜로 생각하시는 생각은 무엇일까 네.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질문하기가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은 아마 솔직하게 여러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아마 대개 한 부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레가시 미디어, 이른바 이제 방송이라고 하는 TV 주로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뒤에는 새로 떠오른 뉴 미디어라고 얘기하는데 유튜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양쪽이 다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위기를 정말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방송에 대해서 특히 최근에 보면은 뭐 TBS 무너졌지요. 예. YTN은 팔아넘겨졌지요. KBS는 지도부가 붕괴했죠. MBC가 이제 겨우 까딱까딱 살아남아 있는데 이런 공영방송의 상황을 보시면서 남다르게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일단 크게 한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공영방송은 고질적인 문제가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이 누가 되고 어떤 정당이 집권하냐에 따라서 공영방송의 이제 지도부 사장부터 해서 이제 주요 국장들까지의 라인이 이제 싹 교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된다라고 하는 면인데요. 이게 물론 이제 이 안에서 보면 어느 정부가 집권하냐에 따라서 사실 그 실제 성격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집권할 때는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만 좀 연관이 있는 인물이 내려오려고 하니까 노조에서 반대를 해서 결국 정윤주 사장이 나중에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 정치적인 연관성 가지고 공영방송 운영한 스타일은 아니었었어요. 태도 자체가 좀 더 진보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지만. 근데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확 바뀌기 시작한 게 완벽하게 이제 자신의 라인을 이제 꽂는 이제 그런 네. 방식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영방송이 이제 고질적으로
결국에는 당시에 집권 세력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영방송에 대한 태도가 확 바뀌게 되는 이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를 낳느냐. 좀 이따도 말씀 나누시겠지만 미디어는 엄청나게 빨리 바뀌는 산업이거든요. 공영방송은 대표적인 공룡이잖아요. 공룡. 예, 레거시 미디어라고 할 때 그 레거시는 커다란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 유산이라고 하는 건 좋은 점도 있죠. 왜냐하면 그 유산을 가지지 못한 신생 매체들이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몸이 무겁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는 거에 빨리빨리 적응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공영방송 같은 데들은 정책이 이들을 바꿀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책이 나와서 쓸모있는 공영방송으로 계속 재탄생이 돼야 되는데 공영방송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냥 지도부 교체로 계속해서 혼란스러워야 되는 상태가 오다 보니 가지고 있는 유산마저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가 이제 벌어지게 되면서 우리의 공공자산이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상태 이게 반복이 됐고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실제로 이걸 재생시킬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지금 위기로 보고 계신다. 그런 위기가 상당히 심각해진 상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대표적인 예를 보면요. 최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저기 KBS가 일종의 정리해고 비슷한 것들을 했습니다. 명퇴 형식으로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KBS는 필요하긴 해요. 원래 인력 구조가 좀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어느 기업이든 간에 명퇴나 정리해고를 하게 되면. 쓸모 있는 사람들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네, 뭔가 능력이 있고 할 만한 사람들이 나갑니다. 내가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가기 때문이죠. 나가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이제 나가게 되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1차가 나갔고 이번에 2차가 나갔는데 대표로 지난번에 1차에 정세진 아나운서라든가 이번에도 이제 보면은 이제 주로 라디오 방송을 많이 했던 아나운서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치적인 성향과 무관하게 그래도 KBS의 간판의 얼굴이었던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나간다? 그럼 이거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이미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산을 갖고 있지 못한 채. 사실은 지금은 아마 이제 KBS의 앵커가 누구고 아나운서가 누구고 그 사람들이 잘 모를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죠. 네, 관심이 없죠. 옛날에는 막 거의 한 7, 80%의 사람들이 누가 어디에 있다라는 걸 알았는데.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자산이 사라지게 되면서 혹여 나중에 뭔가 좀 상황이 좋아진다고 된다고 하더라도 KBS가 예를 들면 또 MBC가 우리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으로서 이러이러한 인물들이 우리를 이끌어가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주는지 못하는 상태가 전개가 되고 있단 말이죠. 정책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어도 이걸 복구하기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이른바 이제 정치적 후견, 정치 권력에 의해서 낙하산 지도부가 오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레거시 언론이 위기에 처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가요? 네. 그러면은 안 오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낙하산이 말한 말 자체가 원래 부정적인 의미를 부정적인 가지고 있으니 의미는, 그거를 뭐라고 이제 좋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만. 특히 이제 방송은 방송 나름의 논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어라고 하는 건 미디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죠. 근데 공영방송이 가지는 특징은 단지 미디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공적 가치를 또 이렇게 수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적 가치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마치 보편적인 것 같지만 정치적 이념과 연결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공정성을 얘기하지만 공정성의 실 내용이 다 달라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내가 공정해서 내가 집권한다. 내가 집권했으니 내가 공정하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전혀 다른 공정의 가치들을 가지고 몇 번 계속해서 입장이 바뀌어버리는 상태가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지금의 위기의 결정적인 측면들은 뭐냐면 기존의 공영방송의 이념으로서 지탱되었던 공정성의 가치라든가 이른바 객관성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보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채 지금 시대에 맞는 보편성이 뭔지를 정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저는 이번 정권에 와서 들던데 사실은 그동안에는 공영방송을 장악한다라고 하는 정권마다 장악하는 것 때문에 뭐 낙하산 우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정권에 와서 특별하게 보이는 건 뭐냐면요. 장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예 자체를 파괴해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YTN도 쪼개서 팔아버리죠. 그다음에 KBS는 아니 솔직히 수입원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버리면서 신문사 사정을 갖다가 꽂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새 보시면은 KBS의 방송 같은 거 보면은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면은
저는 수백 명은 보겠지 그랬더니 네. 요새는 몇십 명이 보고 네.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체 생존하기가 어려울 정도고 그리고 MBC도 지금 장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장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 지금 직무 정지돼 있는 이진숙 MBC 그 출신의 방통위원장도 아니 장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 민영화를 하려고 그러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예 공영방송 자체를 해체해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잘 보셨고요. 네. 이게 의도, 예, 의도로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결과는 파괴로 이어져도 어쩔 수 없다는 태도가 이제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공영방송을 잘 쓸 생각이 없어요. 네. 내 도구로라도 잘 쓸 생각이 없다는 거죠. 예. 이명박 정부하고는 다르네요. 다르죠. 네. 네.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를 물론 최종적인 목표로 했지만 적어도 이를테면 방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지상파 방송이나 공영방송 같은 데들은 민주화 이후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어 왔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방송 정상화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방송 민주화 투쟁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했던 인력들이고 그분들이 노조를 주로 구성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게 공영방송이 국가나 정부의 개가 되고 도구가 되는 상태는 절대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시민의 도구가 되겠다. 이런 걸 지향으로 해가지고 쭉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정현준 사장 시절이 가장 이제 꽃피웠던 그런 시절이고요. 근데 이명박 정부는 이게 이제 도저히 꼴보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종편도 만들고. 그렇죠. 민영화 시켜버리고. 네. 그리고 민영화까지 가려고 했으나 이게 너무 저항이 세니까 어떡하냐면 내 입맛에 맞는 사장을 집어넣어서 이를테면 예전에 뭐 노변정담 비슷하게 네. 자기 라디오 방송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네. 도구로 쓰려고 했던. 아직은 영향력이 있으니까. 지금은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것조차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TBS 망가뜨리는 거 보시면 네. 오세훈 시장의 도구로 쓰지도 않잖아요. 글쎄 말이죠. 네. 네. 그리고 KBS도 박민의 KBS가 됐지만 실제로 도구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편안한 파트너? 필요하면 그냥 잠깐 불러다 쓰는 그런 파트너? 이게 제대로 도구로 쓰려면 능력 있는 인물들을 가지고 뭔가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말 그대로 수신료라든가 이런 것도 좀 봐주고 뭔가 그럼요. 이렇게 체계를 바꿔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 생각은 없고 일단 자리 바꿔놨으니 최소한 나한테 눈에 거슬리거나 귀에 거슬리게는 안 해.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자리 목적이 있는데 자리는 대통령이 목적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겠죠. 네. 공영방송 이사, 공영방송 사장, 그다음에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국장이나 보도본부장 뭐 이런 식의 것들. 이 주요 포스트에 내가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밀어내라라고 위에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방문진 빨리 밀어내라. KBS 이사 빨리 바꿔라. 그래야 내가 갈 자리가 생긴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방송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 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네.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는 뭐 별로 쓸모도 없고 사실은 영향력도 별로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무시당할 거 아니에요? 네. 무시당하면 뭐 까짓 거 민영화하면 되겠지. 그때 가서. YTN이 바로 이제 그런 케이스고요. 민영화하고 나면 적어도 이들이 믿고 있는 건 내 편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쟤네들 편은 안 될 거야 라고 확실하게 생각하는 그게 종편이 보여준 거니까 네. 적어도 저쪽 편이 되진 않을 거야 왜? 돈의 논리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저쪽 편이 되기가 어렵거든 이라는 어떤 경험칙 같은 거 이게 있으면서 결국 안 되면 넘겨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게 네. 속된 표현이 아닙니다 멧돼지 현상 같아요 멧돼지가 이 밭에 내려오는 것은 이 당근 몇 뿌리 캐먹으려고 내려온단 말이야. 그런데 해집고 다니는 순간에 온 밭을 다 망가뜨려 버리거든요. 고구마든 감자든 그렇죠. 네. 네. 그 사실은 자기 소득은 몇 개 없는데 밭을 다 파헤쳐 버리고 완전 뭐 경쟁을 그렇죠. 할 수 없는 네. 상황을 만들어 보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른바 이제 진보 보수의 측면인데. 진보라고 하는 분들은 보면은 물론 뭐 그분들도 낙하산이라는 권력을 업고 내려옵니다만은 생각보다 컨텐츠도 괜찮고 운영을 네. 잘합니다. 그런데 네. 보수라고 하는 분들은 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권력을 갖고 왔는데 하는 문화 컨텐츠라든가 방송 컨텐츠가 왜 뒤떨어져요? 이게 뭐 방송의 특징이 틀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다. 아니 그럼 센스가 같거든요. 너무 없어요. 도대체 네. 아무리 그래도. 예, 예. 이게 이제 미국 같은 데를 보시면. 그 대선이나 이런 거 할 때 보통 이제 선거 그 걔네는 우리하고 좀 다르게 대통령 누구 지지한다 이런 걸 밝히잖아요. 네네. 언론사들도 밝히고 막 스타들도 밝히고 얼마 전에 스위프트가 예 그 해리스 지지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서 했던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문화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뭔가 미디어 산업 좀 더 뭔가가 전환이 빠른 그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고 시류에 대해서 이제 빨리빨리 캐쳐야 되는 그런 예술적 마인드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 이 트렌드를 따라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나마라도 긍정적인 보수는 전통이나 고상함, 우아함이라도 지키려고 해요. 예, 품위를 지키는 방식으로 이제 미디어 영역이나 문화 영역에서 이제 자신의 영역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로 미술도 순수 미술, 음악도 고전 음악, 예, 방송 같은 경우도 좀 더 엄격하고 품위 있는 어떤 것,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한다면요. 그러면 그 영역이 그나마라도 생기거든요. 근데 좀 더 자유롭고 참신하고 새로운 것들은 좀 더 리버럴하거나 좀 더 진보적인 사람들이 보통 잘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 할리우드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다수가 민주당 지지를 선언을 해요. 그게 자신들의 이해도 맞고 실제로 가장 잘하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에 이제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언론들은 다 내 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트럼프는 공화당이 보기에도 너무 품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적 미디어를 하기도 되게 안 좋은. 그래서 완전히 극우 미디어를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조건이 다르긴 하지만 결국 민주화 이후에 미디어가 융성하게 된 이유가 결국 민주주의가 주어지고 자유가 주어지고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해지게 되면 좀 더 진보적 가치가 활발해지게 되면 산업이 훨씬 융성하게 돼 있어요. DJ 정부 이후로 미디어 산업이 커진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보수는 굳이 말하면 품이나 품격조차 없는 보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후진 예전 과거 지향적인 또는 이념을 지향하는 그러니까 건국전쟁 류나 이제 자신의 방송에서 네. 틀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훨씬 더 안 좋은 형태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이거예요. 최근에 뭐 계엄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을 때 가령 계엄령이 딱 떨어지고 나면은 방송 장악부터 할 거다.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컨트롤을 하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방송 컨트롤을 확실하게 해놓는 게 정권으로서는 오히려 좋다. 근데 제가 굉장히 이상한 게 그냥 서울시로서도 TBS 같은 거에 그렇게 무관심한 게 이유가 이상한 게 뭐냐면 가령 재난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이런 거 있을 때는 방송이 아무리 유튜버가 있고 하더라도 방송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KBS 같은 경우는 만약 정말 전쟁의 상황이 나든가 아니면 엄청난 재난의 상황이 난다 그러면은 이 인프라를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렇죠. 적어도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 뭐 이거의 중요성을 공영방송의 최소한의 인프라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게 정상이죠. 정상인데 네. 왜 그걸 안 합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방송이나 미디어가 아무리 이념에 의해서도 일부 색채가 이제 좌지우지되지만 기본적으로 보편적 가치의 근거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 대표적으로 재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이라든가 네. 아니면 적어도 공동가치를 실현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를테면 대한민국적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 또는 우리가 적어도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국적 정체성을 일본과의 관계에서 뭘 유지해야 되는가라는 거 있고 네. 이 정부 들어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게 우리가 보편 민주화 이후에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깨지고 있잖아요. 네. 일본과의 관계 문제, 광주에 관련된 문제, 인권위원장이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이 들어오고. 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역사를 관장하는 사람들이 다 역사 전공자도 아니고 역사에 있어서는 비주류라고도 볼 수 없는 아주 이상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쪽을 담당하게 된다든가. 이게 이제 방송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방송은 적어도 국민적 재난에 있어서만큼은 공통의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전쟁이라든가 유사시를 대비하려고 한다면 그게 이념과는 다른 그런 문제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방송이 그런 기능을 하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 정책이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이 정부에는. 적어도 그들의 관점에서 보수의 관점에서 방송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보겠다라는 정책조차 없는 이제 그런 상태예요. 야,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국정에 대한 운영은 전혀 없이 자기네들 자리 그리고 당장 다음에 차기의 정권의 창출 그렇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네요. 네, 네. 야, 정말 무서워. 멧돼지 현상 맞습니다. 일단 지금의 방통위가 네. 방송정책을 주무하는 기관인데 이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처참하게 작살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야, 우리 정준일 교수님 입에서 작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얘기하시면 공무원들의 입장으로 봐도 그래요. 네. 원래 거기는 기본적으로 연구반이니 뭐니 해서 정책 대응을 하기 위한 3, 4년 뒤를 대응하기 위한 학술 연구부터 해가지고 뭐 연구 프로젝트 그다음에 정책 그 어떤 토론 이런 것들이 그래도 눈에 안 보이게 밑에서 계속 진행되어 오거든요. 그래야지 적당한 정부를 만났을 때 필요한 카드를 꺼내서 정책 대안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게 모든 국가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아닙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탄핵부터 해서
위원이 두 명 가지고 결정하고 거기서 가장 시급하니까 했다는 게 박문진 이사교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시급한 것들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것들을 정책 기능이 거의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와, 우리 방송 미디어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지? 라는 데서 차라리 당신들이 생각하는 아니라도 좀 가져와 봐라. 네. 그럼 거기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수정을 하든 타협을 하든 이래야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 없어요. 야, 이거 보니까 네. 정말 국난의 상황이네. 그런데 그, 지금 이제 방통위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이제 요번에 최근에 그 행정심판에서 일단은 네, 네. 제동을 걸었습니다. 2인 체제는 이거는 이제 불법이다, 위법이다. 당분간 제동해서 본심이 끝날 때까지는 하자. 뭐 이래서 MBC는 당분간 좀 이제 구명의 상태입니까? 어떻게 된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두 개 변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이제 가처분은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본안 소송이 이제 그 끝날 때까지는 현체제가 유지가 된다가 기본적인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렇다면 항고 이후에 이제 어떤 다른 판단이 내려질지도 좀 봐야 되고. 동시에 이제 본안 소송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그냥 그대로까지 계속 갈 것이냐? 중간에 이제 그 이준석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현재에서 나오는 순간 만약에 이제 인용이 안 된다면 현재까지는 이런 케이스가 인용된 케이스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인용이 충분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현재 분위기상 안 된다면 그 위험 부담 안 안겠다고 한다면. 복귀하는 순간 그게 마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이제 상당히 세모리를 해나가면서 다른 방식을 쓰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는 가처분이 이제 먹혔지만 다른 방식을 써서 이를테면 새로운 이사선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다수를 장악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또 일이 복잡해지거든요. 또 법적 대응해야 되고 이러면서 아마 또 한 번의 파도는 올 것이다. 그게 아마 탄핵 심판 이후에는 한번 벌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그 전에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되는지는 가르쳐 주세요. 저는 저기 이번에 이제 박문진 이사든지 네. 사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보니까 이제 검사 출신들도 있어요. 네. 뭐 그런 분들은 그렇다 치고 어쨌든 언론계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제법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뭐 저기 교수님도 그렇지만은 언론계 종사를 하고 또 공부를 하면은 공공선의 문제라든가 공공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나 네, 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 보실 때 이게 뭐 출세욕인지 아니면은 사실 이제 언론계 다수가 조금 이제 진보적 색채를 가지면서 가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적대감인지 네. 좀 그런 사람들이 궁금해요. 네. 네. 이게 개별 사람들 평가하기까지는 좀 그래서 네, 전반적인 네, 네, 네. 경향만 보면 예전에는요. 방송위원회 시절, 나중에 방통위가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만들어진 거, 물론 그 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미 기본 밑그림은 나온 거잖아요. 네. 그 시절만 해도요, 방송위원을 한다거나 공영방송 이사를 하시는 분들은요, 무생무취에 가까운 분들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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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뭐 위에 있는 교수분들, 교수님들 하면 개본적인 성향이 아마 좀 더 진보적인 보조인 게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냥 점잖은 위치였어요. 네. 네. 중립을 표방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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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거기 가면은 어차피 공영방송 다 좋은 얘기해요. 공영방송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고 뭐 공정해야 되고 아니 좀 너무 이쪽으로 가면 좀 심하잖아. 이런 식으로 대충 타협이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최초로 깨진 게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네. 네, 방통위 체제가 만들어지고 위원장을 자신의 신복을 앉히면서 종편을 밀어붙여야 되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방통위라는 합의제 체제를 3대2라고 하는 구조를 이용해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때 상처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래도 예전에 점잖은 분위기가 일부는 남아있었어요. 네. 이를테면은 좀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교수님이라고 하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갔더니 운영되는 방식이 너무 말이 안 돼. 나는 사실 못하겠어. 나는 이거는 내가 내 학문적인 양심상 솔직히 이런 식의 결정은 난 못 내리겠어. 이러면서 뛰쳐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복들을 앉히기 시작을 합니다. 네. 네, 그 분야에 나름대로 그래도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좀 점잖고 학식이 있고 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앉혀오던 관행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름만 그 분야에 걸고 있는 네. 이름만 언론학자고 뭐 이름만 언론계 출신이고 사실은 정치인의 다름 없으며 정치인 중에서도 약간은 질이 낮은 정치인에 가까운 사람들이 앉혀져요. 네. 그 그들이 하는 역할은 내용하고 난 아무런 상관없이 자, 그럼 그래? 6명 필요해? 6명 몰고 가. 네. 누구 잘라야 돼? 그래 잘라. 이런 식의 전략적 행위를 하는 식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야. 그러면 소수파도 역시 바뀌거든요. 네. 소수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언제나 하면 그냥 저항해야죠. 못 하겠다. 그러면서 계속 피켓 들고 있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대립들이 이 안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면서
아무런 타협이 없어지는 공간이 이제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느 쪽이 됐건 간에 솔직히 말하면 전투성이 강한 사람. 그리고 그나마라도 이게 또 양쪽에서 약간씩은 차이겠습니다만 제가 다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저쪽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 특히 이제 보수 계열의 정당에서 집권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자리 욕심만 있는 분들만 와요. 아, 네. 그리고 다음 자리를 가기 위해선 여기서 눈에 들어야 돼. 누군지 눈에 들으면 잘 싸워야 되네. 잘 싸워야 되죠. 방통위에 있다가 국회의원에 있다가 그렇죠. 방통위에 있다가 그다음에 무슨 재단 이사장 갔다가 이런 네. 사람들. 뻔해. 그게 자기 직업인 사람들. 이준석 네. 위원장님도 대구에 곧 출마한다는 소문이 바다합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대체로는 저희 분야에서는 그래도 이게 사실 뭐 모든 전공 분야마다 나름대로 국가기구의 일부하고 연관성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방통통신위원회, 방통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그리고 언론재단 이런 식의 이제 공공기관들이 이제 있는 거죠. 여기에 자리가 기껏해야 뭐 전체 합쳐봤자 한 30개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보면 아 전분이 저 정도 나이가 되고 학계에서도 뭐 이렇게 했고 언론계에서 이렇게 했으면. 그래 뭐 저쯤 되면 저기 갈만하지 하면서 나름 그래도 형성되는 네네. 분위기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 예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서 끝나려고 하지 않아요. 네. 다음에 갈 데가 꼭 있어. 네. 지금 직무 정지되어 있는 이진숙 위원장의 네. 향후 향배에 대해서도 온갖 시나리오가 다 있더군요. 네. 어디에 네. 사장, 네. 어디에 국회의원, 어디에 저기 단체장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더군요. 야, 정말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얘기하시면서 보면 한 30, 40명의 잘함은 그 의인들만 잘 있으면 뭐가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이런 희망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지금 방송은 그래서 레가시 미디어의 현재의 이 질이 어떻게 돼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실제로 그 중에 한 프로그램은 또 네. 진행을 하고 계시기도 하는데 네.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이게 참 어려운 게요. 네. 대중의 어떤 성향의 변화라든가 취향의 변화는 확실히 기존의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가 감당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이 구조가 되려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봐줘야, 그리고 거기에서 광고 수익이 됐건 수신료 수익이 됐건 간에 이게 생기면, 그 돈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제작비를 책정해서, 어떤 거는 대박을 쳐서 돈을 벌고, 어떤 거는 돈을 못 벌더라도 그래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인가 하고 네. 보통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게 돼요. 네.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뉴스가 사실은 돈은 버는 건 아닌데 네. 뉴스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근데 뉴스를 잘하면 다른 게 잘 돼요. 네. 예전에 JTBC가 이제 그랬었던 거예요. 손 사장의 뉴스룸이 잘 되니까 네. 예능 프로그램이 잘 되는 방식으로 네. 이제 네.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은 이쪽에서 벌고 폼은 이쪽에서 내는. 가끔은 드라마로 한번 그렇죠. 한번 치고 대박을 치고 네. 네. 그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약간은 그래도 구색이 갖춰졌었어요. 재미와 의미와 이런 것들이. 근데 이 구조가 깨진 겁니다. 네. 어떤 것도 돈이 잘 안 벌리고요. 그러다 보니 그냥 혼비백산이 돼 있는 상태고. 오늘 박살이 나고 혼비백산이고 혼비백산인 게 뭘 해야 좋을지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네. 방송의 문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 문법이 안 통하니까 예를 들면 네. 드라마 해서 한 20, 30% 해가지고 돈을 좀 벌면 나머지는 이러이러한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의미 있게 좀 하자라는 어떤 예산의 책정의 방식들이 있었는데 드라마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네. 지상파도 이제 드라마도 잘 못하죠. 돈만 네. 쓰지 네. 돈을 벌지 못하니까 네. 교양이나 이런 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사교양처럼 거의 축소되는 상태. 거기가 사실 일종의 자존심인데 네. 이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래도 제작 인력이라든가 뭐 지금 현재 트렌드까지는 안 맞더라도 뭔가 할 만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역량은 그쪽에 있습니다. 네. 자, 해보시면 아시지만 유튜브에서 그건 못하거든요. 네. 못하죠. 네. 장기지향적인 뭐 프로는 못합니다. 네. 그럼요. 네. 훨씬 더 이제 상업적인 어떤 기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것들과 함께 영향력을 견지해가는 어떤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다 보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제 그런 상태가 이제 돼버린 거죠. 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요. 약간은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이렇다면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뉴스 대표적이고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돈을 벌지 안 벌지 모르면서 위험 투자를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른바 자신의 폼을 만들기 위한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 투자가 이제 뭐냐면 돈이 벌리는 게 너무 명확해 보이는. 이 정도 쓰면 이 정도가 벌려. 라는 식으로 이제 버는 거. 나머지 소수는 사실은 시간을 메우기 위한 거예요. 네. 네, 노인분들을 위한 거, 네. 시골에 계신 분들을 위한 거 이런 것들. 돈은 안 벌리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들이 쫙 있어. 네. 다양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구조 중에 첫 번째 구조가 깨졌잖아요. 돈을 많이 들이는데도 할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중간에서 벌어지지 못하니까. 그러면 뭐만 하냐면 되게 자그마한
별거 아닌 것들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를테면은 이제 저쪽 종편에서 이제 트로트 가지고 해티를 치니까 네. 원래는 자존심 쓰인 지상파는 이거 안 하려고 그러다가 슬쩍하고 네. 쫓아해요. 네. 예. 우리도 한번 트로트 그럼 조금 할까?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떠냐면 트렌드를 전혀 주도하지 못한 채 남들이 해놓은 거를 그냥 쫓아하는 그런 정도의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이 방식에서는 더 이상의 창의성이 안 나옵니다. 네. 네. 결국은 돈도 안 벌려, 폼도 안 나, 창의성도 없어. 그렇게 되다 보니 이게 사람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지금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거죠. 네. 교수님 진행하시는 토론 프로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 번씩 참 힘드시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토론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제 의견이 다른 분들이 와서 토론을 해서 합의점도 찾아가고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요즘은 이게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뭐라고 합니까? 완전 디베이트 방식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진행하시는 분은 더 힘드실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하나의 뭐 트렌드인가요? 어떻게 보면?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는데요. 네. 토론이 사람들이 이제 별로 재미없어 해진 면도 좀 있고. 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큼지막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거든요. 네, 네, 네. 이 큼지막한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지상파가. 그게 이제 일단 한 가지가 좀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방송사적 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토론을 회피할 수 있는 스킬이 늘었어요. 네. 예전에는 이를테면 백분 토론 정도가 된다 또는 KBS 심야 토론 정도가 된다. 근데 그러면 큼지막한 사건이 있으면 어쨌든 끌려 나옵니다. 네, 네. 왜 이쪽이 나오는데 이쪽이 안 나오면 나올 수 없으니까. 안 되니까 네. 끌려 나와서 얻어 터지거나 또는 뭐 잘하더라도 어쨌든 뭔가 논쟁이 진행이 돼요. 근데 지금은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옵니다. 네. 나가서 봤다 이게 제게 질 게 뻔한 사안. 예를 들면은 여사를 보호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안들은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디 나가냐 종편 나갑니다. 네. 종편에 나가서 편집해 주는 토론 프로그램 가요. 그러면 네. 대충 이게 뭉치면서 에 그래도 뭐 이쪽도 잘못했잖아요. 뭐 이러면서 서로 그냥 재미나게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듯한 이런 방식으로 가니까. 여기에 나와서 정면 승부를 걸지 않고 저쪽에 나가서 측면 승부를 거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그럼 이 자리에 누가 나오냐면 말 그대로 가서 그냥 지질러 앉는 사람들만 나오죠. 예. 아 정말 징그러워. 뭐 죄송합니다. 아 정말 징그러워. 표현이 제가 같은 사람. 아니야 아니야. 여기만 하더라도 양질이고요. 나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얼굴 팔고 생 까고. 그렇죠. 네. 정략적으로 먼저 물타기 하고 뭐 물고 늘어지고. 네, 자신의 충동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네네. 거기서 일부러 망언이나 막말을 그렇죠. 흘려가지고 오히려 그거 가지고서는 네. 뭐 네. 국회에서 일부러 깽판 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네. 네. 주먹만 그냥 받고. 네. 이런. 네. 그렇게 하는 그런 거를 계속해서 이끌 고 있는 이런 그 어떤 소명 의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한편으로는 MBC에 대한 의리이기도 하고 그래도 토론 프레임이 의미 있는 토론 프레임 이거 하나 남아 있고 네네네. 그게 가진 브랜드 가치라는 게 있고 네. 그래도 가끔씩은 의미 있는 토론은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매번은 하지는 못한더라도 이거에 대한 기대 같은 의무 의식 같은 게 좀 있고요. 네. 그 또 한 가지는 저는 이건 있습니다. 일단 버텨주긴 해야 된다. 네. 그 다시 토론의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토론이 그래도 의미 있어지는 어떤 기회는 올 것이다. 네. 저는 이건 철저히 대통령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떤 대통령이 오냐에 따라서 토론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인데요. 네. 토론을 좋아하는 대통령이 오면 문제를 토론으로 풀려고 그래요. 네. 자기가 자신도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시기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죠. 네. 비슷한 계열이지만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은 토론을 썩 좋아하시는 스타일이 네.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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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방해는 안 하지만 굳이 내가 나서거나 또는 사람들이 나서서 토론 좀 열심히 해봐 이렇게는 잘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에서 그냥 지고받기만 오죠. 근데 이를테면은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은 토론을 싫어했어요. 네. 그러니까 토론 자체가 그때도 안 됐습니다. 거기서는 시간 메꾸는 것만 해요. 네. 근데 이명박 정부 시절만 해도 자식이가 자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이슈로 붙이길 원했어요. 네. 그러니까 가끔은 싸움도 벌어지고 하면서 토론이 진행됐거든요. 네. 지금 정부는 토론도 싫어하고 말하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해요. 참고하지도 네. 않아요. 사진만 찍어야 돼. 네. 네. 제가 또 이런 변화도 느끼고 있어요. 과거에는 지식인 토론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정치인 토론만 있다. 그렇죠. 이런 네, 느낌으로 되게 지금 우리 뭐 이제 식민지 근대화로 이런 게 네, 네. 제가 기억하기로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지식인 사회에서 논쟁을 했거든요. 그 전에 더 거슬러 올라간 뭐 시민사회 논쟁도 있고 또 이제 민주화 시기에 뭐 사회 구성체 논쟁도 있고 했었는데 그렇죠. 네. 왜 지식인들은 이 논쟁 현장에 안 나오고 정치인들만 지금 논쟁 현장에 나옵니까? 그 두 가지 문제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네. 기획하는 쪽에서.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논쟁을 하면 욕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보거든요. 아하. 네.
근데 비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논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좋아 그러면서 안 봐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붙어야지 재미가 있는데 안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치는 그나마라도 구도가 명확히 보이니까 가가지고 상대편 욕하는 재미로라도 오는데 좀 더 지식인 토론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고 그냥 가가지고 저쪽에서 양자역학 설명하고 이쪽에서 건축 설명하는 거를 듣는 게 마음이 편하지 이 어려운 걸 게다가 논쟁까지 한다고? 그러는 분위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지적 논쟁 풍토가 많이 사라진 측면도 일단 일부는 존재를 해요. 근데 두 번째로는 지식인 사회의 문제도 좀 있는데요. 지식인 사회가 크게 두 부류로 좀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논란의 중심에 들어가서 나도 뭔가 눈에 띄고 싶은 사람. 다른 한쪽은 나는 절대 그런 데 가가지고 쓸데없이 입에 오르는 거 싫어하는 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누가 더 보통은 양질이겠냐?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더 양질이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바쁘고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근데 이분들은 소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제 못해요. 옛날에는 소명으로 나왔거든요. 지식인의 소명이었잖아요. 내가 좀 약간 폼이 꺼지는 형태가 있더라도 그래도 이 분야를 대표해서 내가 나가서 얘기는 해야지 라는 게 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더 진지한 분들은 아예 그냥 논쟁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왜 나가는 순간 너 민주당이야? 너 국민의힘이야? 그 이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오염수 문제 이런 것도 국민의힘이면 오염수 찬성 민주당이면 오염수 반대가 아니잖아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논쟁의 구도인데 충분하다 생각하는 그쪽이건 그렇지 않다는 쪽이건 스스로가 정치적 야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 구도에 휘말리기 싫은 거예요. 그건 확실히 있어요. 이거 나가는 순간 찍혀버리는 측면도 사실 있고 그러면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연구 과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주변에서 괜히 쓸데없는 소리 좀 듣고 뭐 김 교수 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야심 있었네 뭐 이런 식의 얘기 나오고 그분도 사이버 레카의 대상도 돼요.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분들은 또 심약하시기 때문에 그 못 견디거든요. 안 나오기를 선택을 해버리는. 야, 그러니까 상태. 오늘 지금 심약하지 않은 분 전준희 교수님이 얼마나 멘탈이 강한지를 아니 근데 솔직히는 좀 조금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정준희 교수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조금 뭐라 그럴까 멘탈이 그렇게 강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몇 년을 거쳐가면서 굉장히 근데 제가 놀라운 건 보면은 어느 쪽을 택하지 않으면서도 멘탈이 강한 걸 보이는 그 비결이 사실 굉장히 신기하긴 합니다. 평소에 그런 비결이 있으십니까? 뭐 비결이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고요. 뭐 좋게 봐주신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랑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구별이 좀 명확한 편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내가 어느 입장에 서야만 하기 때문에 확신을 만들어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확신을 가져야 말을 하는 이제 그런 쪽인 거고 확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틀릴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틀린 거를 인정하거나 틀린 거를 교정하는데 제가 좀 주저하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이게 틀릴까 봐 말을 못하지는 않고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나는 건 말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말을 하고 만약에 내가 틀렸거나 교정해야 되면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제 입장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말을 바꿨다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너 이쪽인 줄 알았지 저쪽이었어 이런 식의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는데 다행히 제가 그런 걸 견제한다는 거를 믿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과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연과 신뢰관계라고 한다면 적어도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말하고 옳다고 생각했으나 그게 아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교정하는 식으로 나간다면 나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은가. 근데 정준희 교수님 막 욕하는 걸 제가 못 들어봤어. 그렇죠. 보수 쪽에서도 별로 욕 안 해요. 근데 실제로 피하기는 하시죠. 저쪽에서는 조금 피하기는 하시진 않아요. 혹시 사회를 보거나 할 때 정준희 교수가 뭐 하면은 별로 안 좋다 이런 거는 좀 있습니까? 이게 두 가지 정도가 있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보면은 그래도 저 사람이 하면 그리고 나가서 내가 할 얘기들은 할 수 있어. 라고 느끼는 분들이 좀 계세요. 성향하고 상관없이. 근데 또 한쪽에서는 저기 나가면 제가 그만 놔두지 그냥 놔두지는 않아. 호락호락하게 지나가진 않아. 근데 이걸 뭐로 포장하냐면 이제 편향으로 포장을 해버리죠. 근데 언중유골이 있긴 하네. 오늘 근데 진짜 언중유골 제대로 제가 맛봤고요. 이건 제가 재미삼아 마지막 제 질문이 같은데 토론 진행자로서 유시민 장관, 홍준표 시장 뭐 전원책 변호사 이런 분들의 토론의 재미는 좀 있습니까 진행해 보면? 그게 이제 일단 장점을 얘기하면 논객의 시대를 풍미했던 분들이잖아요.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중반 정도의 시기 그게 바로 그때가 이제 말 그대로 논객의 시대고 논객이라고 하는 건 되게 제너럴한 되게 일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즉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신의 답은 어쨌든 가지고 있는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장 대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담론을 만들어내는 역량. 이게 이제 논객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그 논객의 시대가 시대를 풍미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이 있으세요. 네. 내가 어느 선에서 선을 그어야 되고 어느 선에서 물러나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감각이 좀 좋은 편이에요. 네. 쓸데없는 고집은 잘 안 부리고 막 화를 내면서 싸우다가도 이 정도에선 그래. 뭐 신사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장점인데 단점이라기보다 한계인데요. 이제는 거의 상 논객의 토론으로는 토론이 이제 충실해지진 않습니다. 워낙 전문성이 강해진 이슈들이 문제군요. 이제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동호회처럼 돼버리는 경향이 있죠. 아, 그리고 꼭 옛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 세 분의 갑자기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까지 계시면 예, 예. 진짜 한 번씩 볼만한 동호회 같은 이런 느낌 들어요. 예, 가끔씩은 큰 주제로 그런 토론은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MBC 천회, 100분 토론 천회 특집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했던 거거든요. 그 논객들이 어떤 토론들을 했었든가 이런 부분을. 아니, 요거로 근데 그러니까. 이런 좀 질문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같은 새로운 농객들, 스타들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네. 역설적으로 그런 면도 좀 있죠. 것도 있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레가시 미디어가 그렇게 이제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뉴 미디어라고 유튜브에 시대가 열렸다. 유튜브가 특히 뭐 개인의 미디어가 될 만큼 뭐 민주주의에 뭐 꽃이 피운다 이런 얘기까지 다 있다가 최근에 와서 보면은 사실 유튜버도 사실은 위기로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네. 거로 이런 거로 보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유튜브에 우리 이제 뉴미디어인 유튜브로 한번 넘어가서 지금 이거는 지금 다 유튜브로 보십니다. 그리고 네. 가령 스픽스 우리가 보고 있는 스픽스도 이거 시작한 지 한 1년 됐다고 그래요. 1년 네. 동안에 굉장히 투자를 해가지고 왔지만 요새 이제 그 유튜브가요, 솔직히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유튜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사 유튜브, 그 정치 유튜브는 보면은, 지난 총선 때까지가 이제 조금 그래서 꽃을 피웠어요. 대선부터 해서 꽃을 피우다가,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은 이제 일단은 레드오션이 되기도 네, 했고요. 예.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을 맞고 있거든요. 지금 유튜브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제가 이런 얘기 약간 민망하지만 저는 유튜브 초기부터 제가 예언을 했거든요. 네. 아,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막 꽃피고 있는 시점이니 네. 마치 이게 대안의 어떤 영역. 그래서 기존의 기성 매체들을 대신해서 우리는 여기서 뭐 할 수 있어. 이게 망하더라도 이게 있잖아.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반드시 어디선가 한계가 온다. 그렇습니다. 왜 한계가 오냐? 이건 모든 매체의 속성이다. 모든 매체의 파도는 당연히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서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오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다. 네. 이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수익 구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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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의 수익 구조는 기본적으로 유튜브가 대부분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나눠먹는 구조가 네.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구조는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터, 창작자들이 보상받지 못하는 구조예요. 네. 기존의 방송사나 신문사는요, 우리가 아무리 우습게 보더라도요,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가서 재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유튜브는 이미 만든 것 중에 절반은 그쪽에서 떼어가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그것도 쪼개서 조그만 유튜버들끼리 나눠서 그걸 자기의 방식으로 재투자를 하는 이런 건데, 이거는 절대 큰 프로젝트를 만들지 못하고 네. 네. 예전에 재상파나 이런 데들이 가지고 있던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3분할 구조잖아요. 고투자, 중투자, 저투자를 하면서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안 된다. 네. 이 구조로는. 네. 네. 이거는 사실 정해져 있었던 문제예요. 네. 근데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를 잘 못 봤던 이유가 뭐냐면 아직은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성장의 새가 있으면 다음의 성장은 이거 이상으로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몇 개를 통합하고 몇 개를 큰 사이즈로 만들어내면 아마 이제는 기성 매체를 위협할 정도의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건 착각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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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사이즈가 나올 수가 없는 거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지금 이게 빚어지고 있는 거죠. 네. 전형적으로 이제 빚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고 이거는 이 구조를 깨지 않는 한 사실은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한계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한 거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하도 저는 한쪽에서 유튜브가 뭐 앞으로 뭐 엄청나게 밝다, 시장이 넓어질 수 있다, 그리고 뭐 수익으로 하면 몇십억까지도 갈 수 있다. 하도 이런 얘기를 오히려 일부러 막 키우는 게 이것도 지금 누가 이걸 공작으로 하는 거지? 저는 이게 항상 좀 의심스러웠거든요. 유튜브 본사에서 공작하지 않을까요? 아, 유튜브 본사에서 자기들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네. 아니 게다가.
솔직히는 이제 레거시 미디어가 망하니까 네. 솔직히 이제 시사하고 정치 쪽은 그쪽에서 굉장히 좀 많이 나오셔가지고 또 새로운 채널들을 굉장히 많이 만드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군다나 레드 오션이 되기도 한 것도 있죠.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스피커들이 많아지고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또 한계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유튜브 보통 아니 일단 이것부터 좀 여쭤보죠. 네. 평소에 유튜브 보세요? 시사 유튜버나 정치 유튜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원래 그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던 사람은 물론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하게 되긴 했지만 이제 유튜브를 나중 가서 배운 거죠. 제가 KBS에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2를 하면서 전형적인 이제 지상파 공영 방송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신규 미디어에 대한 감각을 살리기 굉장히 노력하는 제작진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영방송을 점잖은 척하면서 TV 안에만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도 해야 된다. 그래서 유튜브 클립도 만들고 유튜브를 통한 라이브도 하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쌍방향성이 있는 걸 보면서 책임도 좀 지고 왜냐하면 지상파 모르거든요. 어떤 반응이 오는지 모르는데 유튜브를 보면은 욕도 나오고 칭찬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 이게 우리가 교통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 있구나. 네. 근데 저도 거기서 배운 거죠. 사실은 유튜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가 장점을 보게 된 게 이제 그 시점입니다. 한 5년 전 이제 시점이고요. 그 뒤로는 계속해서 장점들이 늘어나는 시기긴 했었어요. 가장 중요한 장점은 적어도 시청자들과 함께 내가 만드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있다. 내가 왜 이런 걸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오는 불만 중에 안 좋은 이상한 불만도 많고 다 감당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 흐름상으로 모으는 우리가 바뀌어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몇몇 이렇게 중요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보게 되는 거죠. 네, 네. 이를테면은 막 유튜브 중에서 시사 유튜버 같은 경우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네. 스픽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전통적인 매체에 가까운 형식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려고 하는 좀 그런 거 같아요. 예, 이런 쪽에 좀 가까운. 좀 보수적인. 뭐 뉴스 공장이 네. 이제 그 저기 TBS에서 시험했던 거 그냥 이제 바깥으로 가져 나온. 거기도 사실 좀 더 전통에 가까운. 전통적이죠. 그런 거고. 네. 뭐 이제 자주 나오시는 그런 책의 몇 가지 채널들은 아예 유튜버로 시작해 가지고 네, 네. 강한 정파성 내지 정치적 견해. 여기서 정파성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주저하지 말고 네. 밝힌 건 밝히자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게 이제 가진 아 여기선 이런 장점이 있구나 네. 여기는 이런 보조적 장치로서 장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심지어는 뭐 최저천 교수가 하시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왜 아이들이 보는 것 중에 사물궁이라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같은 네, 걸 네. 이용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네, 네. 포맷이라든가 또는 외국에서 보면은 뭐 거의 막 1조 단위의 어떤 그 수익을 가져가는 이상한 것들 많더라고요. 예, 이런 식의 와 얘네들이 영국 남자. 예, 네.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제가 주로 체크를 하면서 보고요. 네. 어느 하나를 막 열심히 보진 않지만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열심히 궁리하시는군요. 예, 트렌드를 보는 관점에서는 유튜브를 보고 있죠. 네. 아니 근데 제가 JTBC였나 어디서였나 그때 유시민 작가님하고 그 어디 채널하고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님은 유튜브를 굉장히 뉴 미디어로서 굉장히 칭송을 네, 하고 네. 이게 해야 된다 이런 분이 계신가 하면은 또 손석희 네. 손석희님은 나와죠. 나 유튜브 안 봐요. 유튜브에도 안 나가요. 아 그렇게 당당하게 네. 얘기하시는 나 지금 무슨 저렇게 천뚜기가 다 있는 저성분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니 저러실 수가 있나? 아무리 그래도 적어도 적어도 정준희 교수님은 이게 쌍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네.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로서 새로운 게 이런 게 있다는 가능성을 이렇게 탐구를 하고 계시는데 손석희님 같은 좀 이렇게 너무 구태의연한 이런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이게 그게 레거시 미디어와 뉴 미디어의 완전히 차이일까요? 어떨까요? 그게 일단 이제 그 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네. 예,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운 거냐면은요 그거를 할 사람들은 해야지 네. 근데 나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쪽에 더 가까워요. 네. 아하. 예, 왜냐하면 네. 나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큰 사람이고. 네. 그 어떤 분위기로 이제 지금까지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제는 다른 데서 뭔가를 찾아볼까 하면서 움직일 때는 아니다. 네. 나는 이미 늙었다. 이쪽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를 굳이 내가 할 필요까지 뭐가 있겠어? 네. 이런 쪽에 좀 더 가깝고 네. 그쪽을 무시한다기보다는 네, 이런 것으로 저는 이제 자주 만나면서 이제 이해한 부분이 좀 그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클리어하게 얘기해 달라 보내주세요. 우리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요. 네. 네. 그리고 가능성을 예를 들어 유시민 작가님 같은 가능성을 본 이유는 스스로가 이제 알릴레오를 하시고 이제 이러면서 또
이제 약간 민감한 스타일이니까 네. 스스로가 레거시 미디어에서 출발한 분이라기보다는 미디어는 도구였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신의 친정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 도구가 이 시대에 뭐가 제일 적합한 도구냐. 이거를 되게 냉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이제 그런 쪽에 가깝고 특히나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기대는 없진 않았으나 노무현 정부 거치면서 언론개혁의 실패를 거치면서 이거는 우리가 개혁하자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새 걸 만들므로서 뿐이 해결될 수 없다. 요거를 이제 판단하신 그 케이스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저는 언제나 매체 사이클을 보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매체학자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등장했을 때 그 새로운 것의 장점을 최대화하는 시기가 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기를 거쳐오고 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묶여있던 목소리를 터뜨리게 만든 이게 굉장히 큰 거고 이거는 뭐 좌파건 우파건 어느 쪽인 것 간에 실제로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을 비로소 실현시킨 매체입니다. 맞아요. 네, 비로소. 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표현의 자유는 실현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언론 자유만 실현됐지.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언론인의 자유만 실현됐지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비로소 최초로 이 표현의 자유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매체예요. 네.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네. 이 부분은 강하게 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 와닿네요. 아,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가슴이 탁 트인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제가 다시 좀 한번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사실 이제 방송 출연하고 공중파 종편 하다가 이제 유튜브로 넘어왔는데 그전에 유튜브를 하기 싫었어요. 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물며 김어준 그 총재가 하는 유튜브조차도 음모론을 너무 과도하게 퍼뜨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유튜브 세계로 넘어와 보니까 야 김어준 총수는 양반이야. 그렇죠. 양반이야. 진짜 양반이야. 전통 쪽에 더 아깝죠. 진짜 양반이에요. 그래 보니까 뭐 가짜 뉴스, 과도한 욕설 또는 이제 과잉된 특정 정파적 입장 이런 것들을 막 주입하듯이 선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이 공중파라든가 이 종편은 채널을 던져주는데 이거는 채널을 선택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정화 기능이 너무 없지 않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뭐 규제를 해야 되는지 네, 네. 법제화해야 되는지 사실 좀 저는 답을 못 찾겠어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의 자유의 본질하고 그래서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아. 네. 그전까지 이론적으로만 상상하던 것들이 이제 네. 비로소 현실로 나타난 거죠. 누구나 자신의 표현 수단을 갖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네. 이겁니다. 네. 그러면 그 중에 표현의 결과가 우리는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나? 사실 표현의 자유라는 건 되게 의외로 되게 복잡한 개념이어서요. 네. 표현의 자유는 거짓말까지 포함합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게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에요. 왜? 우리는 언제나 진실을 알 수 없으니까. 네네네. 결과적으로 의도적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구별해요? 네. 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거짓말조차도 일단 표현될 수 있다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중에 정말로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네. 미국 연방대법원이나 이런 데 판결들이 나오는 게 결국 악의성, 알고 있어. 의도성. 예.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해할 목적으로 거짓을 통해서 뭔가 유포시켰을 때 실제로 사회적 피해가 일어난다? 네. 그러면 그때는 표현의 자유에 이제는 용인되지 않는 수준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선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actual malice라 해서 실효적 악이라고 부르는 네. 그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존에 언론에만 적용되던 건데 언론은 그래도 적용하기 좋잖아요. 왜냐하면 기업이니까. 네. 문제는 개인한테까지 이거를 적용하게 되면 너무 많은 사법적 케이스, 네네. 너무 많은 뭐 소송 네. 이런 것들에 시달리게 될 테고 그 과정에서 국가기구의 권리가 너무 강화되죠. 왜냐하면 이들은 칼을 쥐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네. 아 이거 뭐 아주 큰일 나죠. 네. 지금 이제 솔직히 방통위원회에서 그렇죠. 유튜브까지도 네. 규제하려고 하는 일종의 약간의 움직임, 특히 뉴스타파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 경우에 솔직히는 이제 유튜브가 초기에는 보수 쪽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그렇죠. 아주 네. 편향된 목소리가 많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거의 균형을 이뤘다고 합니다. 근데 유튜브 최근에 나온 책이 유튜브 제국이라는 책 혹시 네. 보셨는지 네.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보면은 유튜브가 솔직히는 가장 그 표현의 자유를 얘기를 하면서도 가장 고민했던 게 이거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느냐. 자기네들이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른바 노딱. 네. 노딱을 어디까지 붙여야만 하느냐. 이거 네.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디까지로 나갈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고려해야 되는 영역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기존의 언론 자유로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나라는 해결도 잘 안 됐습니다만 언론은 상대적으로 소수니까 자기들끼리 물 관리를 할 수 있다. 네. 이거예요. 네. 이른바 자율 규제죠. 네. 네. 자기들끼리 스탠다드라고 부르는 편집 기준 같은 걸 만들어서
정통적인 어떤 언론인들이 으흠. 기본적으로 야 이건 좀 너무하잖아. 으흠.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또 논쟁의 소지가 있지 하면서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그 기준들을 유지해 나가는 시스템.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으로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사실 잘 작동을 하진 않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래도 이게 잘 작동하면서 언론 자유를 질식시키지 않고 질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됐어요. 근데 이 시스템을 그대로 일로 가져올 수 있을까? 네. 안 되죠. 네. 네. 네, 안 되죠. 네. 왜냐하면 개개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걸 할 수도 없고 자유규제 형태로 대부분 또 기업이 중간에 매개 돼 있죠. 네네네. 오히려 기업은 더 단순해졌어요. 유튜브 같은 데로. 네. 다른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기업이 실제로 강한 힘을 갖게 되면 이건 국가 이상의 규제력을 갖거든요. 그래서 규제의 힘을 그 기업한테 주면 또 안 돼. 자유규제라는 이름으로. 노딱도 사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거버넌스라고 부르는 형태. 과연 이용자들, 그다음에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들, 그리고 정부나 이런 또는 정치권 이런 데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이 표현의 자유 영역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규율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는 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건 국제적인 틀이어야 돼요. 네. 유튜브라고 하는 건 절대로 개인 어떤 그 한 국가에 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국제적 거버넌스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큰 위험들이 이제 지금 도사리고 있는. 그래서 저는 급하게 움직이는 건 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급하게 움직이면 보통 체하거든요. 그리고 급하게 움직이면 보통 누군가한테 칼을 쥐어주게 돼요. 구글한테 칼 쥐어주기 싫습니다. 예, 그거 정말 구글 정부라는 게 훨씬 더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나오는 의심 중에 하나가 유튜브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파적 입장에서 그런 의심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의원들을 만나고 왔는데 국회에서 유튜브 관련돼 가지고 어떤 규제라든가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 강구해 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좀 넘어서 교수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럼 이른바 이 플랫폼 문제에서 한국형 유튜버가 나올 가능성 이런 거는 불가능한가요? 그거는 제가 단언컨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면 더 문제가 된다고 이미 있었거든요. 아프리카 TV. 네. 아프리카 TV가 있었죠. 네. 이미 먼저 만든 거고 먼저 사실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특정 종류의 컨텐츠만 있다는 게 이제 주로 게임이나 뭐 이런 풍산도 네. 그런데 뭐냐면은 그게 유튜브 시대로 넘어오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이즈가 커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네. 한 국가적 서비스로는 감당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게 엄청나게 많은 서버를 필요로 하고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갖춰줘야지만 네. 이 서비스가 이제 가능하거든요. 예전에 그 우리가 KBS나 이런 것들 보시면 정파 1초에서 5초만 돼도 막 난리 나가지고 네, 네, 네. 엄청 막 이른바 조인트가 까이고 막 이런 식의 일들. 옛날엔 정말 힘들었죠. 이제 그런 게. 지금은 예를 들면 유튜브는 아직까지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근데 카카오톡이 한 1시간 먹통됐을 때 어떤 사태가 났는가? 아, 국가가 마비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럼요. 네. 유튜브가 아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어떤 순간이 몇 초간이라도 진행되고 막 몇 10분, 10분이라도 늘어났다? 엄청나게 큰 사태가 될 겁니다. 그럴 거예요. 예. 네. 유튜브가 그걸 관리하는 사실 엄청난 노력을 하거든요. 네. 예. 이 안정성을 관리해야. 이 기술과 자본과 노하우가 담보되지 않으면 요즘의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어설픈 무문형 유튜버로는 예, 아마 이제 감당이 안 될 것이다. 네, 스킵스 사장님 야망을 버리세요. 근데 바로 이제 요 시점에 요새 이제 굉장히들 모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수익 구조를 좀 바꿔야 되는 것도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솔직히는 이 안에서도 이른바 대형 유튜버 그다음에는 이제 약간 전문 유튜버 개인 유튜버 요새는 꼬마 유튜버라고들 네, 네. 그럽니다. 그 안에서도 조금 알력들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 안에서 특히 이제 이 안에서 스피커도 왜냐하면 솔직히 스피커하고 유튜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다르죠. 근데 이제 지금은 네. 조회수가 꼭 유튜버의 파워는 아니라 저기 스피커의 파워는 아니란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이른바 특히 시사 정치 세계에서는 이른바 인플루언스의 이 규모를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거를 이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도 좀 있고 그래서 네. 이 안에서의 말하자면 정화 기능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돼? 왜냐하면 요새 솔직히 너무 싸워요. 쉽게 말하면 솔직히 제가 얘기하면은 네. 일단 딱 나눠 김진현 어느 파 어느 파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네. 유튜브를 보는 대중들은 네. 누구를 욕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
아유,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자주 하고 싶으면서도 잘 못하고 그냥 위클리만 하는 이유가 유튜브를 잘하려고 그러면 누구를 비판해줘야 돼요. 그렇죠. 욕을 네. 해줘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서 못하겠거든요. 근데 뭘 또 얘기를 하면은 제가 또 나눠주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굉장히 힘듭니다. 네. 이거, 최근에도 이거로. 또 논쟁의 대상이 되셨잖아요. 아, 정말 힘들어요. 네. 힘드시죠. 근데 네. 이게 일단은 현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유튜버들이나 스피커들이나 네. 예, 두 가지로 아마 좀 뭐 대별은 되지만 하나는 돈, 하나는 영향력이거든요. 네. 네. 보통 두 가지는 같이 가죠. 영향력이 있으면 돈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지만 반드시 똑같이 같이 가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쪽에 네. 좀 더 치우쳐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유튜버들은 솔직히 말하면 돈에 더 관심이 많아요. 자기가 운영하는 채널이 수익을 만들어내서 돈을 더 벌고 싶고 더 키우고 싶고 이런 거니까. 근데 스피커들은 영향력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돈까지 오면 좋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섞이면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제가 그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섞이면 네. 내가 영향력을 빨리 키워서 돈을 벌고 싶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영향력부터 키워야겠네라는 식으로 되게 돼요. 네. 차라리 어느 하나만 되면은 그게 솔직해지는 면이 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두 가지를 섞어놓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설프게 섞기 위한 전략들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현실 정당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힘을 보여줘야 돼. 네. 내가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는지. 네. 누구를 낙선시키거나 누구를 낙마시키거나 누구를 욕하는 걸 해서 결과적으로 사과를 하게 만들거나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영향력을 이제 확인시켜야 되니까 네. 단순한 조회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현실 정치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네. 네. 현실 정치에 코멘트를 하는 거랑 개입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근데 코멘트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죠. 네. 그렇죠. 근데 개입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얘를 떨어뜨리자 말자는 저는 정치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얘가 돼야 되는 이유, 안 돼야 되는 이유 정도이지 얘를 반드시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개입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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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네네. 또는 심지어는 이제 이런 세력을 나눠서 누군가를 동원해 댓글 부대를 동원하고 뭐 이런 식의 방식으로까지 네. 저격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죠. 네. 단순한 코멘트 수준이 아닌 거예요. 네. 그거를 목적을 달성해야 내 영향력이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정당 정치 내부 안에서 이슈를 발굴해요. 그래서 얘가 앞으로 뭐가 됐으면 좋겠어. 얘는 절대로 이 앞에 나서게 하면 안 돼라는 사람 중심으로도 갑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자리를 지정해 주는 것으로서 하게 되고요. 이건 나중에 이미 만들어진 판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판을 만들려고 하게 돼요. 네, 네, 네. 좀 있으면 몇 개월 뒤에 뭐가 있는데 아 무서워. 야, 너무 꿰뚫고 계세요. 지금. 너무 다 꿰뚫고 계세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 방식이 얼마나 많은 후과를 남기는가에 대해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한번 정돈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네. 정당이 움직여야 될 수도 있고요. 네. 예. 네, 그리고 이른바 스피커들 가운데 내가 영향력을 얻고 싶으나 사실 이런 식으로 개입해서 뭔가를 할 거는 아니었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끼리 어떤 테이블이 만들어지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한번 풀고 가야지 한번 푼다고 다 풀리는 건 아니겠지만 물론이죠. 이게 그냥 방치돼서 내 영향력은 그래도 커지니까 괜찮고 얘 영향력은 줄어드니 괜찮아 라는 식의 어떤 태도로 접근하게 되면 이 판은 아마 선동자들이 넘쳐나는 판이 될 겁니다. 오늘 지금요. 교수님 이야기도 제가 반성과 성찰을. 반성과 성찰을 하셔야 돼. 예. 아, 그리고 저는 지금 솔직히 속마음은 여기다가 구체적인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하면 얼마나 재밌어. 저도 싸움. 그렇게 가면 설명됩니다. 완전히 짓궂어서 그러는데.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이제 시사 유튜버들 보면은 솔직히는 포메이션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뭐 그러니까 손님을 불러다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하게 그렇죠. 만드는 네. 얘기 그런 것들 또는 정당에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어떤 지금 일어나는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게 하는 거 또는 스피커들 데려다가 토론하게 하면서 거기서 뭔가를 이슈를 만들어내는 거 뭐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저기 하는 게 저도 조금 아까 이제 유튜버와 스피커를 구별을 한다라는 게 네. 굉장히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저는 아주 다가왔는데 저는 왜냐하면 제가 저는 주로 이제 스피커로서 많이 다니는 편인데 가끔 가다가 이제 유튜버한테 이용당한다는 느낌이 저한테는 왜 한 번도 이용 안 당해주세요? 한번 해줄게요. 가끔은 이제 이용당한다는 느낌이 들면은 네. 이제 딱 싫어지거든요. 네, 딱 싫어져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는 방법, 그래서 그럼 유튜버가 가끔은 스피커로서도 나오는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스피커로서의 얘기를 하게끔 만드는 자리를 좀 더 만드는 게 좋을까? 어떤 포맷들이, 그러니까 서로, 왜냐하면 좀 토론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떤 포맷이 앞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네. 예전에 아마 저기 그 미디어 알릴레오에서 알릴레오 북스에서 이제 그 유시민 작가께서 MBC사는 손석희 질문들에 나와서 기성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했다가 네. 그거로서는 좀 만족이 좀 안 돼서 네.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그 사후담을 나누는 봤습니다. 그런 네네.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미처 얘기했는데 안 나갔거나 네. 얘기를 다 못했던 부분들을 사후적으로 이제 한 거죠. 네. 저는 그런 자리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네. 예, 저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그걸 뒤에서 뭐 아, 그때 이랬어야 되고 저랬어 이런 뒷담화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왜 기성 미디어는 이걸 못 담는가. 그리고 신생 미디어에서 무엇을 담을 수 있는가. 다만 신생 미디어에서 이거를 담을 때 뭘 고려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다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어느 하나가 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유튜버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제일 좋은 건 나한테 다 와서 우리 구독자가 500만 되고 네. 솔직히 말하면 남는 싹 다 죽었으면 네. 그리고 그들이 그냥 우리 채널에 와서 가끔씩 스피커로 앉아 있어줬으면 네, 네. 네. 이런 네. 본 마음이 실제로 그렇다고까지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움직이는 경향은 사실 그거예요. 네, 네. 네. 그럼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 거죠. 네. 그 방식으로는 유튜브라는 생태계에서는 이건 이제 이른바 독과점에 의한 방식인 건데 으흠. 그런다고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 안 나옵니다. 네. 네. 유튜버의 특징은 분산이기 때문에 으흠. 여기서 보든 저기서 보든 다양하게 자기들이 하는 게 있고 그중에 가끔은 여기서 만나든 저기서 만나든 모이기도 하고 으흠. 이게 가끔 이제 진행이 돼야 돼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유튜버들끼리 과연 유튜브, 그러니까 시사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시사 유튜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하나는 만들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안 나오려고 들더라고요. 네. 그런 거 하면은. 근데 왜 안, 그런데. 약간 자신감도 좀 없다고 보고요. 네. 자꾸 자기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 안에서만 놀라고 그러는 게 좀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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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네. 제 탓입니다. 아니요. 여기는. 늘 오늘 성찰합니다. 여기는 그럴 정도로. 아직 안 됐어요. 아니, 그 이야기요. 제가 네, 네. 유튜버들한테 네. 다 나와서 이야기하자. 네. 이 하면서 제가 넌지시 이런 이야기 하죠. 어차피 다 내가 이길 거야. 뉘앙스를 이야기한 제 잘못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저도 사실 이제 뭐 선의의 영향력을 제 따라 행사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사적 이익을 위해서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교수님 이야기에서 그대로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짜내려고 하고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진짜 오늘 굉장히 이제 스스로 이제 성찰하게 되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한편으로 이런 것도 느껴요. 과거에 이제 뭐 천리안 하이텔부터 해서 네. 이 뉴 미디어가 나왔을 때 진보적 대중이 다수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고하고 성찰하고 깊이 있게 보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요즘 어느 순간에서 유튜브에서 사라졌어요. 그분들 다 어디 갔을까요? 네. 다 어디든가 사업하고 계시겠죠. 아, 그런가요? 아니, 네. 근데 저는 그 점에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으면 저는 솔직히는 유튜브에 대해서도 메타 유튜브 네. 비평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좀 있어야지 내가 좋다고 그냥 가서 듣고 그냥 낄낄대고 웃고 나오고 이러는 거 안 좋아서 혹시 어디에서 혹은 스픽스에서 그런 메타 유튜브 비평 같은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정준희 교수님이 쫙 좀 앉아가지고 누구를 비판합니까? 아니 왜냐면 저는 서로 비평 비판하는 대상 예. 비평이 서로 비평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제가 뭐 얘기하면은 그냥 빅 스피커들 스피커이자 유튜버이니까 뭐 이동형이라든가 아니면 뭐 김어준이라 뭐 나오지도 않겠지만 김어준이라든가 또는 뭐 또 누가 있습니까? 유시민 장관까지 포함해서 뭐 유시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서로 간에 가끔가다 메타 비평 같은 거를 좀 해주면서 이 안에 생태계를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들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숲도 있고 저런 숲도 있고 이런 호숫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교수님은 좀 비평을 하고 네. 이제 하는데 상대 쪽에서는 비난을 하고 욕을 하면 어떡하죠? 아니 물론이죠. 서로 간에 그런 충돌이나 그런 거 없이 그다음에 평화가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네. 가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네. 뭐 시도할 수 있으면 하는 건 좋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느 네.
정도는 이미 이제 이 유튜브도 숙성 단계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나와야죠. 스스로도 비평의 대상이 돼야 될 상태가 온 거죠. 네. 맨날 기성 언론만 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비판이나 비평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왕이면 크로스 비평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기존하고 조금 다른 건 기존에는 사람들이 그 예를 들면 조선일보를 보건 KBS를 보건 이 충성심의 정도가 그렇게까지 깊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은 유튜브는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생팬들이지 그렇죠. 그냥 완전히 예, 거의 일체화가 돼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이들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 아, 더 싸움 재밌을 것 같은데. 아유, 저는 전쟁 좋아. 어님 그거 안 껴들어 보셨어요? 저를 중간에 있어 봤거든요 몇 번. 예. 진짜 힘듭니다. 아 정말 힘들지만 저는 조금 약간 진통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나서게 될 가능성은 염두에 둘 필요는 좀 있어야 되고요. 네. 어느 정도 약간 세력의 싸움처럼 이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존심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이 커뮤니티 간 싸움 벌어. 될 때 보면 그게 나오는데 둘 다 속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인 것처럼 마치 이제 막 인격화돼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는 유유해야 되죠.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감당해라 이제 이런 얘기인 거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 메타 비평이 되려면요 메타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맞아. 아하.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게 완벽하게 보편적 진리는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는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이 몇 가지라도 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자칫하면 잘못되면 대부분의 유튜브는 기성 미디어하고는 다르게 의견을 다루지 정보를 다루는 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렇습니다. 네. 의견과 해석이 이제 충돌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마치 정보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정보는 주로는 뒤에서 흘러나온 정보들인 경우들이 많고. 그렇죠. 그 정보를 가지고 다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견과 해석을 비평, 메타 비평하려면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 이념이나 가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의견과 해석이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 그러니까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제시돼야 바람직하냐. 적어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바람직하냐. 적어도 어떤 일관성을 가져야지 바람직하냐. 이런 거에 대한 느슨한 기준이라도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뭔가 우리는 이런 기준을 한번 비평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 하나 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전 되도록이면 사태가 진전될 때 말고 사태가 지나고 나서 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낫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감정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안 들리기 때문에 또 다른 싸움의 연장이 되고요. 어느 정도 한 사이클에서 대충 진실이 드러날 때 이를테면 예전에 뉴스타파가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청문회 나왔을 때 안 좋은 내용을 보도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욕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원 탈퇴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보니까 내가 틀렸어라고 알게 됐을 때 그렇죠. 그때쯤에 아 과연 우리는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정보를 갑자기 까는 언론 보도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논의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아, 정말이에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요새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게 항상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을 계속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갖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떤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성찰로 나가야 되느냐 이럴 때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또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해서 지금 왜 직접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해쉬 TV라는 거. 저는 사실은 해쉬 TV의 열렬한 팬입니다. 제가 저 오늘부터 들어가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아니 목요일 날 저녁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는 무려 3시간을 연속을 하시거든요. 야, 체력 좋으시네요. 아니 보통 3시간을 하면은 딴 데는 계속해서 한 뭐 1시간이나 1시간 반 하잖아요. 3시간을 하면은 그중에 세 꼭지를 하시는데 저는 그거를 제가 몰래 감춰두고 듣고 싶을 정도로 제가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나름대로는 이제 뭐 사실 솔직히는 이 그 유튜브의 세계 또 미디어에 대해서 어떤 야망을 가지시면서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야망을, 하실 것 같네요, 야망을 조금 알려주십시오. 어떤 생각을 해시티비를 하시는지. 일단 해시티비를 한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이제 TBS에서 해시태그라고 하는 그 언론 비평 TV 컨텐츠를 하다가 그게 이제 유튜브로 이제 제 예산의 문제로 이제 유튜브로 나중에 사실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이제 정부 바뀌고 그러면서 옮겨지면서 제가 준비는 했죠. 뭐냐면 이건 언젠가는 사라질 거다. 폐지가 될 거다. 근데 이 폐지가 되는 걸 왜 자연스럽게 자꾸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뭐가 잘리고 뭐가 폐지되면 그냥 잘려나가는 게 자연스러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니들이 우리를 잘라도 우리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같이 갈 거야.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네, 마침 먼저 보여줬던 게 뉴스공장 같은 경우고요. 저보다 이제 먼저 정리가 된 셈이기 때문에 저는 정리되면 바로 그 다음 주에
예, 이거를 그냥 열어버린 거예요. 어, 네, 네. 예, 똑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 네. 그래서 이 연속성, 우리가 함께 했던 사람들을 나는 놓지 않겠다. 네. 우리가 그때 한 16만 정도의 구독자가 그 전에 있었기 으흠. 때문에 그분, 적어도 그분 정도 되는 분들은 비슷하게 우리는 계속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으흠. 이게 이제 한 가지 목적이었었고요. 열린 토론도 그래도 흡사한 거죠. 네, 네. 끝나자마자 네, 바로 이제 하고. 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었기 때문에 큰 야심이었다라기 보다는 내가 기성 매체에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유튜브 영역에서 사람들과 늘 같이 교류하면서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겠다. 이게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야심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유튜브 세계를 평정하겠다라든가 뭐 엄청난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게 아니라 유튜브가 가지는 충분한 장점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한 정치적 목소리를 내서 강한 세력을 규합해서 되도록이면 정치 방향을 바꾸고 뭔가 사람들에게 그걸 주는 쪽에 한 가지 효용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비유튜브적인데 텀을 길게 가져가는 장점을 만들어보겠다. 네. 그래서 일부러 3시간 하는 거야. 네. 네. 아까 PC통신 얘기하셨는데 네. 뭐냐면 PC통신 시절이 가졌던 장점들이 있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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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의를 갖추고. 네, 네. 맞아요. 네. 비난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엄격한 규칙을 통해서만 가능했거든요. 네. 이게 유튜브에는 안 맞습니다. 네. 안 맞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미 유튜브식으로 하고 있다면 저는 외로 비유튜브식으로 유튜브를 하는 게 저한테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영역을 열어주는 게 맞다고 봤어요. 네. 네. 제가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거를 얘기를 드리면은요. 우리 박진영 교수님이 하시는 유튜브에서는 네. 최근에 뭘 하냐면 핵심만이라는 걸 하세요. 네, 네. 핵심만이 한 12분에서 15분짜리를 딱 하는데. 저 체력이 약해가지고. 어, 체력이 약해서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것만 하니까 그것만 딱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효과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정준희 교수님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예전에 해시TV 할 때는 그 한 12분에서 15분짜리 그 짧은 거 있었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임팩트가 강했다고 네. 생각이 되거든요. 네. 저는 그런 걸 만들어서 네. 조회수가 정말 몇십만, 백만이 좀 나오고 네. 뭐 하나를 가지고도 막 사람들이 얘기하고 막 이러는 게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 저기 오늘 프로그램을 보시면 우리가 네. 미디어나 유튜브가 얼마나 우리 정준희 교수님의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사실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훨씬 더 스타성이 강한 분이시면서도 본인의 스타성을 오히려 누르시면서 그러니까 유튜브를 비유튜브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그렇게 좀 임팩트가 강한 거를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제가 평소에 아쉬움을 좀 얘기해 네. 봤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이걸 사업으로 키우겠다가 아니라 저는 네. 이제 돈이 아니라 네. 매체 모범을 보이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네. 아, 이런 매체가 가능하다. 네. 그리고 이런 내용이 가능하다라는 네. 걸 보이는 게 목적이라 네. 근데 그중에 유튜브의 또 다른 장점이 바로 짧지만 임팩트가 있는 강한 거. 이거잖아요. 많이 회자되고 네. 이러는 거. 이거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는 매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편집의 능력. 이런 그거 하나 만드는 게 돈이 더 들어요. 어, 더 들죠. 3시간짜리 네. 만드는 것보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시점에선가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돈도 들어가고 그게 회전이 가능한 형태가 네. 있다라는 판단이 되면 사실 할 겁니다. 네. 저도 기억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따로 얘기해보죠. 저는 이제 오늘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뭐 매체 비평에 대해서는 탁월하시고요. 네. 저는 더 깊은 느낌이 드는 게 네. 지식인의 역할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늘 주장하는 게 이끌어라 그렇지 못하면 떠나라 아하. 이것만 늘 주장했던 사람인데 네. 오늘 교수님 이야기는 미네르비와의 올빠미처럼 역사를 접어주고 정리해가는 네. 아 그런 지식인의 역할이 더 소중하구나라는 네. 저는 그런 좀 느낌도 받았어요. 네. 여러분들 오늘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 들으시면서 유튜브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오묘하고 우리의 가능성을 얼마나 넓혀줄 수 있는지 그런가 하면 얼마나 또 사악하고 비열한지 기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오늘 네. 뭐 김재대 의원님과는 예전에 5년 전에 열린 토론 그 진행하실 때 그때 제가 패널로 나와서 방송했던 경험과 그 반대의 경험 정도를 제외하고 사실 그렇게 자주 뵙지는 못했어요. 네. 얼굴이야 자주 뵙지만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네. 사실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아, 이런 파트너들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박진영 교수님 같은 경우 제가 계속 스크린에서 뵙지만 네. 되게 이렇게 좋은 어떤 바탕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고 감히 이제 평가를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스크린에서 보는 거랑 또 직접 만나면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 근데 직접 만나봤을 때 느낌이 훨씬 더 좋은 분이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얼굴 빨개지셨어. 네. 그런 것들을 네. 보면서 덕분에 아. 이제 저희 스픽스 팬들께도 네.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네. 매우 감사했고 다행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스픽스를 통해서 더 좀 자주 뵐 수 있는 그리고 메타 유튜브 비평이 또 생길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을 기대해 보면서 여러분들 추석 남은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One Plus 안으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 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 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 한우. 네이버에서 직전 경성 한우를 검색하세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 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